어머님을 살리고 죽이는 건 어르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허거요! 허거요! 아, 뭐야? 그게 어떤 게야? 놀랍게도 꿈속에서 아이가 준 약재가 방 안에 놓여져 있었다. 따님을 살리고 죽이는 건 어르신 손에 달려있습니다. 과연 박대감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 다음 날. 연희야! 연희야! 이거 넣으십시오. 숨 막힙니다. 이 오라비가 우리 막내 잘못될까 얼마나 걱정한 줄 아느냐. 근데 의원나리께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하던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게 말이다. 아버지께서 밤새도록 간호해 주신 정성 덕분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요, 아버지. 박대감이 준 약을 먹고 딸이 건강을 되찾은 것인데. 그 아이가 진정 날 도와준 것인가? 어르신, 분명 그 아이의 목소리였다. 밖으로 나온 박대감은 곳간 쪽에서 수상한 것을 발견하는데. 그곳에 몰라보게 달라진 아이가 있었다. 아니, 너는... 전 사실 이승의 사람이 아니옵니다. 전생에 어르신과 연이 있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설마 또? 아유, 내가 이놈의 꿈 때문에 성하지 않네 그냥. 아유, 연거푸 벌어진 기이한 꿈과 물건들. 박대감에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아버지! 아버지! 뭔 소란이냐? 아버지, 지금...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뭘 말이냐? 지금 안사람 산통이 왔습니다. 산통이 시작됐다? 당장 큰아기를 국간으로 옮기거라. 예? 아니, 산통이 왔는데 국간이라뇨? 어서! 시키는 대로 하거라! 박대감은 대체 왜 곳간에서 아이를 낳게 한 걸까? 이로 인해 가족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우리 집안의 자손은 반드시 이곳에서 낳아야 한다지 않았느냐?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벌써 하루가 꼬박 지났습니다. 마님! 임자! 임자! 박대감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곡간 고집은 큰 며느리에 이어 둘째 며느리까지 계속됐다. 이러다 산모도 아이도 다 죽습니다. 더는 아니 됩니다. 의원! 의원을 부르거라! 며느리들은 모두 그곳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고 다른 방으로 옮겨서야 비로소 아이를 낳았다. 왜 곡간에서 아이를 낳으라 하십니까? 올케들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대체 왜 그곳에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일까? 그 아이가 나를 속였다는 것밖에. 저는 사실 이승의 사람이 아니옵니다. 전생에 어르신과 연이 있어 어르신께 복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시험해 보았습니다. 뭐라? 날 시험해 보았다?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 복을 드릴 것이니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곳을 얻으신 집안의 산실로 사용하십시오. 뭐라? 지금 내 자손들을 이곳에서 받으라는 게냐? 얻으신과 같은 성씨가 아이를 낳을 때 이곳을 산실로 사용한다면 그 자손이 얻으신 가문의 명성을 드높일 것이옵니다. 박대감의 산실 고집 이면엔 아이의 입김이 있었던 것인데. 아버지. 아버지. 어르신과 같은 성씨가 아이를 낳을 때 이곳을 산실로 사용한다면. 너.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라. 설마. 그 산실을 말하시는 곳에요? 아이가 말한 박대감과 같은 성씨의 여인은 딸뿐이었다. 그런데 곡간에서 해산하기를 거부한 딸이 산달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고 가족들의 근심은 커져갔다. 도무지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혈의 흐름은 어느 하나 부족한 곳이 없군을. 뱃속의 아이는 괜찮은 겁니까? 이대로 어미의 뱃속에 있다간 위험에 처할 겁니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 어린 거에게 홀려서 내 욕심 때문에 며느리도 힘들게 하고 우리 며느리까지. 결국 박대감은 그제야 자식들에게 아이와의 일화를 털어놓게 되는데. 아버지, 저 곡간으로 가겠습니다. 스스로 곡간으로 가려한 박대감의 딸, 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
아버지. 저 국간으로 가겠습니다. 뭐? 아이를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합니까? 국간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지. 다행스럽게도 박대감의 딸이 곡간으로 들어가자 진통이 시작됐다. 저기 있었던 거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찔한데. 아니, 아가씨는 대체 왜 저 호랑이 속을에 스스로 들어가고 난리래요. 그래도 하루 지내고 나니 몸이 몰라보게 좋아지지 않았는가. 하늘에 빌어봐야지.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이거 왜 이래? 마른 하늘에 무슨... 박대감의 딸은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다. 부인! 아버지, 의젓한 아들이에요. 이놈 눈빛에 총기가 가득하게 아주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 아이가 우리를 도왔나 봅니다. 박대감의 딸이 어렵게 얻은 아들은 훗날 조선 최고의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태계 이황이 됩니다. 놀랍고도 신비한 태계 이황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조선 후기 야담집인 청구야담이라는 책에 쓰여져 있는데요. 하지만 태계 이황은 외갓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안동 생가에서 태어났다고도 전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는 왜 전해지게 되는 걸까요? 주몽과 김유신처럼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초인적인 탄생설화가 뒤따릅니다. 태계 이황의 비범함을 추앙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이러한 설화도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